안녕하세요.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에요.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려고 하나봐요. 여러분, 동물의 숲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볼게요. 시작. 약간 저녁 같은 느낌? 너구리가 무슨 할 얘기가 있나봐요. 날짜를 얘기해줬네요. 오늘의 뉴스는 딱히 없어 구리. 할 얘기는 없는데 그냥 한번 나왔나봐요. 아무 얘기 없네요. 이상이야. 오늘 하루도 잘 보내 구리. 제가 이거를 한번 게임을 몇 번 해봤는데 앞쪽에 튤립도 이렇게 멋지게 심었어요. 와, 튤립 진짜 많이 폈네. 그때는 모종만 심어가지고 꽃이 피지 않았었는데 엄청 활짝 폈는데요. 그럼 일단 물뿌리개, 물뿌리개가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삽을 들고 있는데요. 삽으로. 와, 땅도 파고. 나무는 팔 수가 없군요. 그리고 제가 여기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요거 높이뛰기 장대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쪽에 이쪽으로 가면 여기다 여기 여기가 이 섬의 새로운 친구인데요. 새로운 친구는 바로 부엉이래요. 안녕, 어서오세요, 겜겜님. 기증하신 물건을 가져오셨거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서 이 섬에 왔는데요. 제가 몇 가지 기증을 해서 줬더니 아까 높이뛰기 장대를 선물해주더라고요. 일단 화석 주운 게 몇 개 있으니까 화석 감정 좀 부탁할게요. 화석 좀 보여주세요. 오, 화석 세 개나 주셨었네요. 일단 요거 첫 번째 거 먼저 보여주고 어디 보자. 오, 좋은 건가 본데요. 아노말로 카리스가 틀림없습니다. 말도 어렵네요. 그건 그렇고 정말 멋지군요. 이건 아직 전시 예정인 물품에도 없는 무척 진귀한 화석이래요. 우와, 엄청 좋은 걸 찾았나 본데요. 박물관 정식 개장에 크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만 화석을 제게 맡겨주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기증해 줄게요. 기증하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줄 때도 있고 DIY 레시피를 줄 때도 있더라고요. 우와, 엄청 좋아하는데요. 설명은 좀 다음에 듣고요. 기증품을 소중하게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시품이 12종류가 남았대요. 12종류의 화석을 더 모으면 박물관을 개장할 수 있나봐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주네. 그럼 하나 더 줄까봐요. 아까 두 개 화석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럼 다시 들어가서 부엉님 또 왔어요. 네, 기증할 물건이 있거든요. 화석. 네, 화석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개가 더 남아있어요. 결정. 어디 보자. 과연 이건 또 뭘까요? 이것도 좋은 건가 보네요. 스밀로돈의 몸통이 아닌 다른 것일 리 없습니다. 화석이 이름이 참 어렵네요. 아직 전시 예정품인 물품엔 없는 신기한 화석이래요. 이것도 신기한 화석이래요. 네, 맡겨드릴게요. 기증할래. 스밀로돈의 몸통이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발견될 줄이야. 아까랑 말은 똑같네요. 설명은 나중에 좀 해주세요. 이 기증품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전시품은 11종류. 네, 또 있는데요. 하나 더 드릴게요. 이왕 들어온 김에 하나 더 주고 갈게요. 기증을 잘못 눌렀네요. 네, 기증할 게 아니고 화석이었어요.
건축 물고기 화석들을 받고 있는데. 아하, 알았어요. 다시 선택을. 화석 감정. 감정을 화석을 보여주세요. 과연 저 남아있는 화석은 뭘까요? 이것도 희귀한 화석이라고 해주겠죠? 세 번째 화석은. 오호, 역시 똑같은 멘트. 스테고사우루스의 머리. 우와, 공룡인가봐요. 이거는 공룡의 머리인가, 머리 화석인가봐요. 신기한 화석 역시 그렇죠. 정식 계정에 크게 다가설 수 있으니까 네, 맡겨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아무것도 선물을 주지 않네요. DIY 레시피라든지 뭔가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기증을 갖고 있던 화석 3개를 다 했고요. 필요한 전시품은 10종류가 남았대요. 네, 얼마든지요. 다시 화석이나 다른 걸 한번 모으러 가볼게요. 장대를 이용해서 옆쪽에 있던 곳까지 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일단 다시 삽으로 바꿔들고 들고. 과연 뭐가 있을지. 와! 1000배이나 들어있었대요. 와, 땅속에 돈이 있었다니. 와, 이 뛰는 거 너무 귀엽다. 여기 앞에서 이렇게 앞에 방향키를 눌렀더니 이렇게 점프를 너무 귀엽게 하는데요. 또 팔 수 있나? 다시 묻어버리네요. 일단 여긴 뭐지? 화석이 또 있는데요? 맞다, 화석은 저렇게 별 모양 같이 땅이 모양이 틀리더라고요. 그럼 화석이 또 있는지 둘러볼게요. 화석은 어디 있을까요? 이건 뭐지? 나비도 있는 것 같고. 나비를 잠자리채를 들어서 너무 바다 쪽으로 갔는데 잡을 수 있을까? 이리 와봐. 내가 잡을 줄 알고 바다로 도망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시 높이뛰기 장대를 들고 저 앞으로 건너. 와우, 점프 잘한다. 이렇게 해서 옆쪽 섬까지 한번 와봤어. 올 수가 있더라고요, 장대로. 하지만 요 위쪽까지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여기도 또 뭔가가 더 필요하겠죠. 일단 여기 돌도 이 삽이 만능 삽이더라고요. 삽을 들고. 그리고 체리를 먹으면. 체리가 하나도 없네. 과일 좀 하나 먹어야겠다. 지금 일단 삽을 넣은 다음 나무를 흔들어서 체리를 주워서 이렇게 체리를 하나 먹은 다음에 한 개 먹기 한 다음에. 맛있겠다. 다시 삽을 들고 여기 돌을 파면. 우와, 저렇게 돌을 깨뜨릴 수가 있어. 이거 진흙인가 보다. 점토랑 돌멩이를 주었네요. 어쨌든 저렇게 과일을 먹거나 하면 힘이 더 세져서. 여기 또 있다. 거기가 아니잖아. 엉뚱한 곳을 봤어요. 화석도 발견. 근데 주머니에 가득 찼어. 뭐랑 바꾸지? 바꿀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잡초 주운 거. 잡초는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잡초랑 바꿨어요. 화석도 어디 있을까요? 이쪽 길 건너가 아니고 강 건너에도 엄청 넓게 있더라고요. 다시 여기서 저 앞쪽으로 또 가고 싶다면 높이뛰기 장대를 들고 앞으로 점프.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좀 더. 여기 있다. 섬이 더 넓어진 것 같아서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엉뚱한 곳을 파네요. 와우, 화석도 발견. 역시 주머니가 가득 찼으니까 이번엔 뭐랑 바꿀까요?
이번엔 아, 바위달걀 다 필요한 건데 뭘 바꿔야 될까요? 일단 체리. 체리는 지금 여기저기 나무에 많이 있으니까 일단 체리를 제가 바꾸긴 했어요. 일단 여기 또 있네. 이런 이 바꿀 게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좋아, 한 번만 더 바꿀게요. 이번엔 물고기 떡밥. 어우, 다 너무 귀한 건데. 일단 바위달걀을. 구멍에 물기도 있는데요? 다시 묻었어. 나중에 또 찾으러 와야지. 이건 뭐지? 빨래 건조대. 우와, 빨래 건조대요? 아이고, 엉뚱한 곳으로. 일단 지금 주머니가 꽉 차서 어차피 지금 주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가지고 있던 걸좀다 부엉이에게 기증도 하고 작업대에 가서 작업할 수 있는 걸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말고 내 작업대로 가야지. 개인 작업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작업대 어디 갔어? 내가 딴 데로 치웠나? 작업대가 이상하다. 안쪽이 너무 주머니 꽉 차가지고 그때 텐트 안에 넣어둔 것도 있었거든요. 여긴 지금 아닌데. 작업대가 없는데. 내 작업대 어디 간 거야? 작업대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돼. 그럼 여기에 있는 작업대에서 만들 수밖에 없죠. 일단 아까 1000벨 주운 것도 적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ATM 기기를 이용하면 일단 너글포트도 보너스 마일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ATM. 제가 그동안에 돈을 되게 많이 모아서 와, 통장 잔액이 13,000벨이나 있어요.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을 좀더 결정 14,000벨로 적금을 일단 했고요. 네, 일단 지금은 더할게 없고 여기 작업대에서 지난번에 벚꽃 시즌이었을 때 모았던 거를 피크닉 세트가 있더라고요. 피크닉 세트는 어디 갔지? 일단 피크닉 세트를 벚꽃잎 10개를 모아가지고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짠! 피크닉 세트를 완성했다. 더 만들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만들 수 있는 건 딱히 뭐가 없네요. 다 만드는 것도 있고. 자, 그렇다면 혹시 여기 뭐 가져갈 게 있나? 여기에 가끔 필요없는 물건이나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네요. 팔고 싶어. 여기에 매입에서 체리가 상당히 많은 배를 주더라고요. 다른 거는 일단 벌집. 벌집도 있는데 벌집 한번 팔아봐야겠다. 벌집 300벨이나 준대요. 와, 많이 준다. 지금 필요 없으니까 벌집. 일단 벌집은 매입을 했고요. 다시 한번더 뭐가 있나 볼게요. 팔고 싶어. 매입 말씀이시군요. 그럼 팔고 싶은 물건을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점토나 돌 같은 거는 뭔가 다른 걸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 지금 팔수 있는 게 딱히 없네요. 화력수. 결정. 화력수군요. 이거라면 240불. 와, 이것도 많이 주는데요? 이것도 팔아서. 와, 일단 밖으로 나갈게요. 부엉이한테도 가가지고 지금 화석이 잔뜩 있으니까 화석을 먼저 기증하고 다른 걸더 수집하러 가볼게요. 부엉이가 엄청 좋아하겠죠?
화석을 세 개를, 두 개인가 세 개를 더 모아왔으니까. 저또 좋았어요. 고생하시는 물건을 가져오셨거나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화석, 감정. 두근두근. 네 개나 있었네요? 엄청 많이. 아까 모았었구나. 아, 어디 보자. 그렇군. 과연 이번엔 어떤 화석일까요? 오! 대변 화석? 대변 화석이래요. 어쨌든 부엉이가 좋아하니까 뭐라도 박물관 개장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기증할게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니요, 설명은 지금 안 해도 되고요. 이 기생품을 소중하게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종류가 남았는데 지금 아까 주머니에 세 개가 더 있었으니까 세 개하고 남은 것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네, 화석 감정. 똑같은 화석이 또 나오진 않겠죠? 오, 화석. 여기도 결정. 과연, 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디메트로돈의 머리가 아닌 다른 것일 리 없습니다. 오, 이것도 공룡 화석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신기한 화석이래요. 디메트로돈의 머리. 이름 어렵다. 네, 기증할게요. 너무 좋아한다, 부엉이. 귀여운데요? 괜찮다면 잠시 설명은 죄송해요. 다음에 기증품을 감사히 받고요. 자, 다음은 하나 더 기증을 해볼게요. 여덟 종류 남았는데 한개나더 남아 있으니까 하나 더 맞아. 이걸 한 번에 기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 하고 다시 버튼을 눌러서 하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화석을 받고, 오, 두 개가 더 있었구나. 화석을 받고 좋아하는 부엉이를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오. 후타바사우루스의 꼬리래요. 이것도 역시 공룡 화석인가 보네요. 전 세상의 물품에도 없는 무척 진귀한 화석입니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데요. 네, 맡겨드릴게요. 박물관이 빨리 개장했으면 좋겠다. 얼른 다 여기 갖고 있는 거다 맡긴 다음에 설명은 지금 바빠서 얼른 화석을 더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남아있는 거 일곱 종류 남았고요. 개관을 위해서 협력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화석 감정. 두근두근. 자, 남아있는 화석까지. 아이고, 그게 아닌데요? 알겠다. 오호, 좋아하네요. 안킬로사우루스의 몸통이래요. 와, 공룡 화석이 엄청 많이 있네요. 역시 진귀한 화석이라고 해도 해주고요. 박물관 정식 개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기증 역시 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 자꾸 설명하는 거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응, 좋아.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 좋아한다. 맡게만 주세요. 그럼 앙킬로사우루스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등 전체에 갑옷같이 단단한 가시가 돋아있대요. 초식 공룡의 화석인가 보네요. 생김새도 아주 멋지대요. 해머 형태의 꼬리로 육식 공룡이 반격을 가할 수도 있대요. 우와, 엄청 힘이 세나 보네요. 아하, 초식 공룡이 가졌던 이미지를 뒤엎을 만한 존재로서 화제를 모으고 있대요. 대충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더 모아가지고 올게요. 금은 6종류와 6개. 6개만 찾으면 박물관 개관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럼 더 찾아올게요. 과연 6개의 화석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화석을 찾으러 출발. 화석뿐만 아니고 아까 곤충이랑 물고기, 특별한 물고기도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네, 다른 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물고기를 한번. 낚시를 잠자리 채가 아니고, 이렇게 낚싯대를 일단 들고 물고기를 찾으러 와서. 아, 저 곤충 나비구나. 물고기다, 물고기. 오, 엄청 큰것 같은데요? 그림자로 봐서는. 오, 물었어, 물었어. 오, 잡았다. 아, 뭐야, 먹이만 먹고 가버렸잖아. 이런. 아, 저기 또 있다. 이번엔 꼭 잡고 말겠다. 아, 너무 뒤로 던졌네요. 좀더 앞으로 가서. 여기. 좀더 앞으로 와서 이걸 먹으라고. 오, 잡는다. 이번에.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우와. 아, 붕어를 잡았대요. 아, 붕어 주머니 집어넣었어. 아, 예쁜데. 텐트 앞에 튤립. 아, 여기도 물고기 또 있네요. 아, 나비도 있다. 나비도 한번 잡아봐야지. 잠자리채를 들고. 나비를. 아, 너무 멀리 있잖아. 이쪽으로 와봐. 오, 너무 멀리 있어. 그렇다면 꼭 잡고 말 테다. 장대를 들고 저 반대쪽으로, 아이고, 이쪽이 아닌데. 건너가서 얼른 도망가기 전에 잠자리 채로. 아, 또 도망간다. 뭐야, 너무 빠르잖아. 에이, 쟤는 안 되겠다. 다시 장대를 들고 반대쪽으로 건너가 볼게요. 점. 아, 체류도 엄청 많네요. 생선 하나 먹어봐야겠다. 체류 일단 세 개를 담아서 체리를 먹고 한개 먹기. 아, 맛있게 먹는다. 한개더 먹기. 먹기. 체리 세 개를 먹었네요. 체리 먹고 힘내서 다시 화석과 곤충들 수집하러. 어, 이건 뭐지? 조개네. 거거? 거거라는 건 뭘까요? 조개 이름이 거거인가 봐요. 일단 보이는 거니까 한번 주워보고. 아이고, 여기 누가 신발. 라디오도 누가 여기다 버렸는데요? 이 거거라는 거 되게 흔한가 보다. 여기저기 많이 있네요. 아, 이쪽 올라가고 싶다. 이쪽 올라가는 건뭘 이용해야 될까요? 일단 박물관 개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박물관 개장에 도움되는 화석이나. 이거 뭐지? 산호. 아까 산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주워보고요. 이쪽은 뭐야? 나중에 이쪽으로 혹시 배를 타거나 뭔가 즐길 수 있는 곳이 될것 같은데요? 여기 또 뭐가 있네요. 그렇다면 삽으로 바꿔들고 화석. 에이, 조개잖아. 아까 봤던 자패를 파냈대요. 거거라고 했던 아까 조개. 여기도 엄청 많네. 아, 근데 다 이름이 틀리네요. 생긴 그림 모양만 틀린 거고. 연잎, 이건 성게. 이것도 연잎 성게. 거거, 거거. 이건 또 뭘까요? 아, 빨래 건조대. 맞아. 아까 주머니에 깎여서 죽지 못했었는데 지금 주워야겠다. 더 이상 화석은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반대쪽으로 건너가 볼게요. 물고기다. 다시 낚싯대를 들고. 이번엔 낚시가 성공해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보이지가 않아요. 이쪽에선 잡을 수가 없는 곳이었나 보다. 그렇다면 낚시할 때 이렇게 근처에서 물고기가 있는 데서 뛰어다니면 물고기가 도망가더라고요. 실제로도 낚시할 때 너무 시끄러우면 낚시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표현까지 돼서. 아! 너무 빨리 얘기하다가 너무 낚싯대를 빨리 들어 올렸네요. 아, 이거 떡밥이 아까 있었는데 혹시 이거를 떡밥 뿌리기.
아, 충분한 물이 있어야 뿌릴 수가 있대요. 여기 앞에 물이 있는데 어떻게 되지? 이렇게 뿌리는 건가? 아빠 뿌리기. 아, 물 앞에서. 오, 나왔다, 나왔다. 떡밥을 뿌렸더니 물고기가 바로 나왔는데 엉뚱한 곳에 던졌으니 다시 좀더 위로 올라가서. 아, 봤다. 과연 이번엔 어떤 물고기일까요? 아, 뭐야, 먹이만 먹고 도망갔잖아, 또. 에이, 괜히 떡밥만 썼네요. 아, 여기 앞에도 또 물고기가 있는데, 너 뭔가 잡힐 수 있나 모르겠네요. 아, 방향이 이쪽이 아니니까, 이게 바람 따라 올라가는 게 틀려서. 아, 여기도 너무 멀고, 저 반대쪽으로 건너가야지만 낚시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아, 일단 저 앞쪽에 곤충이 있었으니까. 양자리채를 다시 바꿔 들고 나비를 잡았다. 와, 호랑나비를 잡았대요. 이 앞쪽에도 아까 물고기, 어, 여기 있다, 여기. 다시 낚싯대를 들고. 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 어, 봤다, 봤다. 가까이 좀 오고 있는데요. 좋아, 좋아. 지금이다! 와, 잡는다, 잡는다! 오, 이건 뭐지? 파란색 물고기인데 이름이? 블루탱이래요, 이름이. 와, 코발트 블루색이 너무 예뻐. 진짜 예쁘네요. 오, 저런 물고기도 있었구나. 저 앞쪽에 있던 거는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이쪽이 좀더 가까워 보이니까 다시 낚싯대를 들고. 어, 방향이 이쪽이 아닐 테니까 이쪽 앞에서. 어, 온다, 온다, 온다. 아, 놓쳤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물고기가 살짝 건드리다가 물었을 때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버튼을 눌러서 잡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못 맞추면 도망가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가까이 던져도 물고기가 오질 않더라고요. 좀 멀리에서 이렇게 던져서. 어, 잡았다, 잡았다. 오, 잡아. 어, 뭐야, 이번에도 못 잡았다. 낚시가 쉽지는 않네요. 어, 저 땅속에 뭐가 있었어. 삽으로 파야겠다. 땅속에 아까,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와, 뭐지? 바지락이래요. 바지락 같겠네. 또 뭐가 있으려나? 바닷가라서 조개도 있고. 아, 여기도 뭐가 있다. 아, 거기 아니야. 여기, 여기. 뭘까요? 아, 또 바지락 같은데요? 아, 또 바지락이네요. 아, 주머니 가득 찼어. 아니, 그냥 놓아줄래. 바지락이 아닌 다른 거였으면 좋겠는데. 어, 저건 뭐지? 저거 좀, 아니, 이게 아니고, 잠자리채로. 메뚜기인가 보다. 우와, 오, 메뚜기. 우와, 메뚜기 잡았어. 사막인가? 아, 방아깨비래요. 생긴 건 메뚜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일단, 잡기 힘든 거니까, 이거는. 호랑나비는 그렇게 귀하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 이건 놓아줄게요. 그리고 메뚜기를, 아니, 방아깨비였죠? 방아깨비를 부엉이한테 보여줄게요. 과연 이것도 박물관 개관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놓았어요. 네. 일단 기증할 게 있는데, 아까 곤충, 어, 정말입니까? 그럼 무엇을 기증할까요? 두근두근, 오! 아, 블루탱도 다 받아줄 수가 있나 봐요. 블루탱이군요. 설명은 다음에 들을게요. 기증품은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아, 기증품은 바로바로 연결해서 줄 수가 있는데, 화석 같은 경우는
바로 연결이 안 되네요. 기장 그만. 방학개비 놀랬는데요. 별로 반갑지 않은가 보네요. 아니요, 설명은 괜찮고요. 아무튼 불편해하는 생물이라도 좋아하지 않는 생물인가 보네요. 책임지고 소중히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식품 네 종류. 우와, 얼마 안 남았네요. 와,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우와, 벌써 해가 뉘엿뉘엿 졌네요. 가지고 있던 게 물건이 오 이렇게 많이 있고, 붕어 같은 경우는 기증할 수가 없는, 너무 흔한 거다 보니까 기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네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엉이한테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다 주면서 박물관 개관을 좀 도와줘 봤는데요. 네 가지 남은 거는 다음에 더 재밌게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만나요. 안녕.